삼성증권 투자 락커 두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사실 제가 무지무지 들떠가지고 밤을 꼴딱 샜지 뭐예요. 오늘 선물을 소개하시겠대요. 제게 주실 선물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 가지고 오시는 건가, 얼마나 들뜨는지. 작년 한해 제가 또 우리 투자 락커 시청자분들과 투자 찐친이 되고자 이 노력하신 걸 삼성증권에서 좀 알아보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무려 Made in France, Italy. 정말 궁금한데 마스터님!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온 거예요? 나라 한 곳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떡해요? 세계 각지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선물은요, 해외 주요국 지수 선물입니다. 미래에 얼마에 살지 또는 팔지 미리 약속을 할 수 있는, 즉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빈손이어서 그냥 아무 말씀이시나 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뭐 1년 뒤에 뭐 이런 거를 뭐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에게? 맞습니다. 마스터님, 복잡한 세상 우리 편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든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연초부터 너무 어렵게 준비하셨는데요. 아나운서님, 이게 투자를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자산을 늘리거나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금융상품이 분명 생소하시겠지만 투자의 선택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 선물을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아직 저를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하시는 마스터님은 니그 삼성증권 해외 선물 마스터 송성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뭔가 판만 깔아 놓으셨어요. 이 해외 선물, 해외에서 온 이 기프트, present 아니고 future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뭘까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있는 거 아시죠? 좀 기분 나쁜 질문. 선물 거래에도 네.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미국, 유럽, 홍콩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 선물을 특정 시점에 약속된 가격에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것, 해외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판다. 그 드라마가 생각나면서 매력적입니다. 미쿡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범한 개인 투자자도 그런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엠팝에서 거래하면 되나요? 그럼요. 이번에 저희 삼성증권에서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S&P 500, 다우, 니케이 등 주가 지수 선물을 거래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시간 시세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삼성증권 엠팝에서 편리하게 해외 선물을 거래하실 수 있어요. 와, 아니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준비한 해외 선물이 바로 이거였네요. 제가 기대했던 처음에 삼성증권의 그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 근데 이 해외 선물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길래 우리가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결혼도 할 거니까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렇죠?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해외 선물은 개념이 생소합니다. 근데 맞아요. 몇 가지 매력을 좀 갖고 있어요. 첫째는 사고 파는 것을 양방향 다 가능하다. 이 부분이 무척이나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보통 뭔가를 팔려면 먼저 사야 되잖아요. 사서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건데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는 사야 되고 산 거를 팔 수밖에 없잖아요. 선물 시장은 미래의 것들에 대한 계약이니까 가격이 미래에는 빠질 것 같아서 나는 팔기로 계약했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나는 사기로 계약했어. 이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즉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변동성만 있으면 사는 것과 파는 것을 선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6개월 뒤부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6개월 뒤에 매도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맹세코 진짜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우와, 제가 이제 투자 락커를 진행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개묘년은 투자의 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겸손해지네요. 네, 이것만 가지고 지금 깜짝 놀라시면 안 되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 시간이 깁니다. 얼마나 길까요? 삼성증권에서 서비스하는 시카고 선물 거래 종목들은 하루 중에 23시간이 거래가 됩니다.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거래가 돼요. 국내 및 해외 시장이 거래되지 않는 시간에도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해외 주식을 이제 몇 주 사봤는데 그들이 이 장이 열리는 시간까지 제가 눈을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신속한 대처 가능합니다. 세 번째 특징. 있나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물 거래는 현재 가격만 정하고 거래 시점은 미래니까요. 그걸 내가 이행할 거야 라는 증표로 증거금을 줍니다. 근데 그 증거금은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만 줘요. 내가 100만 원짜리 계약을 10만 원만 주고도 거래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굉장히 혹하는데요. 거래 가격만 미리 정해놓고 실제 거래는 미래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미래의 약속이니까 우리 서로 약속 깨지 말기 이렇게 증거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큰 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스터님, 아마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그걸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예리합니다. 좋기만한 금융상품은 없더라고요. 이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이거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할 위험이 있겠죠? 아니, 물론입니다. 시장이 본인의 예측과 맞게 흘러가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가면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증거금 제도로 투자 금액 대비 사실 큰 폭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폭의 손실도 입을 수 있다. 요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특징 알려주시죠.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오, 이렇게 안이 보이나요? 어떻게 돼? 유리로 돼 있나요? 무슨 일이죠? 해외 선물은 전 세계 네?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23시간 거래가 되니까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거래소에서 공인해서 거래하게 되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가격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떤 거래 시장보다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해외 선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제가 요즘 사실 아트테크에 빠졌거든요. 아트테크 아세요?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런 거는 공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땡땡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땡땡 아트 이런 데서 거래를 하면 가품의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투명하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까요? 아, 비유가 좋습니다. 아우, 제가 그럼 하루 이틀 하겠어요. 비유 너무 좋죠? 좋습니다. 이제 저 해외 선물에 투자할 준비가 다 됐거든요.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새롭게 론칭하는 게 있다면서요.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위험도도 아까 높다고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정확성 안정하고 정확하면서도 편리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역시 삼성증권이네요.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세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 올해가 무슨 해죠? 토끼예요. 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요 센스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설명 이어주시죠. 편리성이 또 요새는 중요하잖아요. 중복되거나 비슷한 네. 기능을 가진 화면들을 다 통합했고요. 메뉴들은 묶음 처리해가지고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아, 그러면 한눈에 딱 보기 좋다, 편하다 뭐 이런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것만 필요하냐? 아니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도 필요해요. 변동률 상위, 거래 상위, 거래 급등 종목들, 포지션의 현황 뭐 이런 것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같이 봐요, UI.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엠팝 주문 화면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컨텐츠는 따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위에 띄워진 요건가 봐요. 우리 마스터님 위에 띄워져 있어요. 신입이는 엠팝을 뿌셔. 요거 한번 고고 해보세요. 삼성증권의 해외 선물 서비스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지정 청산 주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정 청산? 무슨 말인가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선물 거래는 매수, 매도 한 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 매도 양방향을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다. 지정 청산 주문 화면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양방향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되면 포지션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하기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스터님,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6월쯤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구리 선물 매수 포지션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구리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매수 포지션은 유지하고요, 12월 구리 선물은 매도 포지션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양방향. 월물이 각각 다르니까 각 월물을 사고 팔고 다 보유하는 거 가능하다. 기본 선물의 또 다른 특징이고요. 네. 지정 청산은 뭐냐? 같은 유월물인데 나는 그 유월물에 사는 것도 가져갈 수 있고 파는 것도 가져갈 수 있다. 우와, 진짜요?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한국 증권사 중에 몇 곳이 안 됩니다. 바로 여기 삼성증권에서는 가능합니다.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삼성증권에서는 해외 선물 거래 시 양방향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지정 청산 주문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 선물 거래 시에 드리는 혜택. 이벤트 네. 진행 중입니다. 밤새 거래하셔야 되니까 계좌 개설 시에 커피 쿠폰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거래할 때 수수료, 환전할 때 수수료도 할인해드리는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삼성증권 M팝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이벤트 이런 거 너무 좋죠. 삼성증권 M팝과 홈페이지에서도 이벤트 꼭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투자라커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벤트도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해외에서 온 선물 주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사실 더 좋은 선물을 얻고 갑니다. 와, 지금은 더 설렌 마음이 커졌는데요. 낯선 해외여행지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입니다. 투자의 개념에서는 생소하고도 낯선 선물, 그것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마도 올해의 선물은 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명언 같아요. 마스터님 어떡해. 그쵸? 2023년 첫 투자라커 시청자분들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라는 선물을 거머쥐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람요. 힘찬 한 해 시작. 삼성증권 투자라커가 응원하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